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를 압수수색해 중국인 40여 명을 검거했는데 달아나던 중국인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 현장 등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보내주는 직업소개소입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아침마다 찾아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과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어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검거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40여 명.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겨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3명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2명은 치료를 받고 돌아갔지만 1명은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한 분은 허리 골절과 발 골절이 있어서 허리 골절이 좀 중요하셔가지고 응급 수술 들어가셨고요. 검찰은 현장에서 알선 브로커를 검거했고 장부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체류자들이 자수하면 입국 규제를 면제해주겠다며 자진 출국을 유도해 1,400여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최소 5천 명 이상이 제주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검찰은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